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타란툴라예요. 이 친구가 탈피를 했어요. 근데 과연 탈피 껍질이 몇 센치일까라는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바이아스칼레 2,000마리 산란했던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인 그 어미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암컷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와,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안 봐서 그렇지 진짜 크거든요. 제가 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와, 잠깐만. 와, 이 친구가, 우와, 진짜 큽니다. 이거 짐작이 안 가죠, 여러분들.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옆으로 움직이게 해볼게요. 와, 근데 너무 크다. 와, 무서워서 손 못 넣겠어. 자, 옆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옆에 탈피 껍질이 있는 거거든요. 우와, 이게 타란툴라 등껍질이에요. 등껍질이, 와, 정말로 정말로 큰데, 자, 이게 500원짜리보다 더 큽니다. 자, 이거 보세요. 500원짜리보다 훨씬 커요, 등갑 자체가. 자, 그러면 지금 부피 성장을 하는 타란툴라가 한번 탈피를 했다면 지금 500원짜리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이죠. 자, 우선은 옆으로 옮겨 볼게요. 와, 근데 색깔 이쁘다. 야, 야, 쫄로 가. 쫄로 가. 자, 야, 쫄로 가. 우야. 자, 이게 바로 탈피 껍질이고, 이거를 제가 쫙 펼쳐가지고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볼 겁니다. 우와, 이거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타란툴라가 털에도 독성이 있거든요. 자, 이번에 이것도 여러분들 나눠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타란툴라 표본을 만들어서, 자, 여기 액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본을 만들어서 한 분 제가 선물 한번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등, 2등, 3등이 이게 골리앗입니다. 아까 거보다 더 크죠? 네, 1등, 2등, 3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짱 커요. 버건디 골리앗, 핑크풋 골리앗, 그 다음에 블룬디 골리앗. 자, 우선 이렇게 있고요. 아,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막상 보니까 멋지네요. 한 1년 만에 탈피를 한 것 같아요. 1년 만에. 역시 이렇게 큰 애들은 가끔 탈피를 해야 제맛이에요. 우선은 핀셋으로 만지기 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굳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제가 습하게 사액정을 해놓으니까 괜찮네요. 이야, 한번 재볼까요? 사실 이게 15cm짜리 잔데 이걸로 모자랄 것 같아. 와우. 와, 이렇게 대충 됐는데도 우선 15cm가 훨씬 넘죠? 자, 다리를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한번 재보겠습니다. 다리를 쫙 펴야 돼요. 다리를 쫙 펴야지 이게 센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와, 진짜 크다. 이게 우리나라 거미랑 좀 다른 느낌이죠? 스파이더. 우리나라 거미는 스파이더, 이 친구는 타란툴라.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와, 이게 자로 안 되네. 우선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대략 한 2cm. 그러니까 이 친구가 17.5cm 정도 되네요. 와, 이게 한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키운 거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더 크네요. 더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이즈가 바이아스칼레포지터가 거의 22cm 정도까지 크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이 친구는 더 성장을 할 겁니다. 와, 어쨌거나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자체가 우선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와, 손에 올렸는데 이 정도예요. 자, 우리 정모, 이번 정모에 오시는 분들 중 한해서 제가 이거 멋들어지게 건조시켜 놓은 다음에 선물로 드릴게요. 이야, 진짜 크다. 근데 절대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와,
제가 탈피 껍질을 넣어봤는데요. 이게 오른쪽에가 헌 옷, 이게 진짜 새 옷이에요. 색깔 발색 차이 엄청나죠? 자, 이렇게 타란툴라는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와.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이즈를 한번 재봤는데 예상이라 좀 작아서 조금 아쉽네요. 한 20cm 넘을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본 좋은 탈피를 오늘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래도 의외로 작게 나왔지만 기본은 좋네요. 정면 샷.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